어제 저희 방송 중에 전격적으로 농심이 라면 가격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관련 수혜 기업을 찾아보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생각보다 빨리 그래도 라면 가격 올린 것 같습니다.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더니. 네. 아니, 네. 오뚜기가 올렸기 때문에 마음 놓고 올린 것 같습니다. 네. 오뚜기는 2등이거든요. 네. 뭐가요? 순서가? 오뚜기는 라면 업체 2등이기 때문에 농심이 대놓고 올린 거죠. 오뚜기가 올려줬기 때문에. 땡큐죠. 네. 네, 땡큐. 네. 농심이 그렇습니다. 올렸고, 오뚜기가 올렸고, 이제 다른 회사들도 줄줄이 라면 가격을 올리겠죠. 예. 풀무원만 빼고요. 풀무원과 팔도만 빼고요. 그렇죠. 풀무원과 팔도? 네, 풀무원과 팔도는 올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풀무원은 라면 후발 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릴 그 지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모르는데요. 예를 들어 걸그룹 있는 보이그룹에서 인기가 더럽게 없는데 들을 게 없는데 잘 나가는 애들이 음반 가격을 올렸어요. 나는 인지도도 없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댓글도 안 달리는 수준인데 음반 가격 올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발 풀무원 세 장 팔리던 거 한 장 팔려요? 안 보고 계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그리고 아니요 또 팔도는 또 달라요. 다르죠. 예, 팔도는 왜 그러냐면 비빔면 시장에서 최강자고 이미 비빔면 한 봉지당 900원입니다. 비싸네요. 그래서 여기서 올리면 1,000원이 넘어서기 때문에 안 올리는 거예요. 두 업체가 다 다른 이유로 올리지 않아요. 네. 왜 그런지 아시겠죠? 풀무원은 라면을 폭 접었었습니다, 원래. 라면을 접었었고, 그, 옛날에 누구죠? 그 만화가, 김풍 씨가 선전하던 육칼로, 육칼 저기 겉면으로 좀 뚫어보려고 했다가 그 부분이 잘 안 됐는데 지금 청백홍으로 다시 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결로 뚫고 있는데 아직 그게 정돈이 되지가 않은 상태예요. 여기서, 굳이 여기서 참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미 보도자료가 다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올리지 그 않을 라면 겁니다. 가격을 올리는 것과 관련 없는 기업은 일단 배제하고 봅니까? 저희 오늘 투자 포인트에서 팔도는 상장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기 뭐죠? 풀무원. 풀무원은 어차피 다른 걸로 갔기 때문에 근데 또 이게 그 뭐지? 풀무원은 또 라면 쪽으로만 얘기 드릴 수가 없어요. 풀무원은 라면이 아니어도 폭등을 했잖아요. 풀무원의 주력은 라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면 시장을 설명할 때 그 부분을 설명할 뿐이지 라면의 그 좌지우지되는 사업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4, 50% 갔다 왔잖아요. 네.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아쉽지 않습니다. 네. 풀무원. 라면 가격 인상에 따른 수혜를 어떤 기업이 받을 것 같습니까? 라면 기업 그 수혜는 제일 많이 받는 거는 삼양식품이고요. 그다음 농심입니다. 네. 오뚜기는 영향이 없습니다, 사실은. 영향이 적습니다. 왜요? 삼양식품이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게 라면이 97%, 92% 정도 되고요. 농심이 전체 매출에서 라면이 차지하는 게 70%. 네. 오뚜기는 20%가 안 돼요. 네. 십몇 퍼센트예요. 네. 그러니까 오뚜기는 라면 가격 인상해봐야, 그렇죠? 이미지만 안 좋아지지, 네. 전체 이득이 없어요, 사실은. 구조상으로. 하지만 이번엔 이미지도 같이 가져간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갔다기보다는 소비자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그 이미지로 덕을 본 거죠. 예, 약간 까방권 비슷한 거죠. 예. 갓두기가 그동안 쌓아온 그게 있기 때문에 올려도 호의적인 거죠. 너무 안 올렸다. 그런 거죠. 13년 만에 올렸잖아요. 오뚜기는 13년 4개월 만에 올렸다는 그 기간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농심은 4년 8개월 만에 인상됐어요. 오뚜기는 무려 기간이 3배잖아요, 3배. 3배를 참아왔다. 거의 올드보이의 최민식 씨만큼 참았기 때문에 가뚜기 팬들도 이건 인정해주는 거예요. 1,000원이 안 되지 않냐. 껌 한 통 가격이 안 된다. 껌 한 통이 지금 주시우레 씨가 1,000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2016년 12월 이후에 4년 8개월 만에 농심이 인상해서 농심에 일단 가장 큰 동인이 됩니다, 이거. 예. 농심. 제가 옛날에 음식 요주할 때 설명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네, 해주셨습니다. 결국 사이클의 맨 마지막에서야 라면주가 오를 거다. 맞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라면은 서민 음식이라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잘 못 올리니까 결국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의 맨 마지막 기간에 눈치보다 올릴 거고 그때서야 모멘텀이 있을 거다 했는데 지금 때가 왔네요. 농심 때가 왔고요. 짜파게티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짜파게티를 좋아하는데 짜파게티. 짜짜로니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삼양의 짜짜로니. 아무래도 짜짜로니보다는 짜파게티죠. 그래서 짜파게티가 9.5%를 올려버렸어요. 아, 신라면 7.6, 안성탕면 6.1, 아, 짜파게티가... 육개장 사발면 4.4. 아, 짜파게티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럼 이제 라면 순위를 알아볼까요? 아까 네. 라면 업체 순위는 알려드렸죠. 에, 에. 농심이 1위, 오뚜기가 2위, 삼양이 3위. 업체 순위? 그러니까 예. 가장 매출 비중 업체요. 말씀하시는 거죠? 브랜드. 네. 아니요, 매출 비중이 아니라요. 뭐 어떤 기준이요? 전체 라면 업계 매출 순위 1, 2, 3위가 농심이 1위고 2위가 오뚜기고 3위가 삼양식품이에요. 네, 아까 각각의 회사의 매출 비중은 농심 전체 매출에 라면 차지하는 게 70, 삼양식품이 92, 오뚜기는 20% 미만. 이거는 사업 분야에서 차지한 매출 비중 얘기한 거고 전체 매출 순위 1위는 농심, 그다음 오뚜기, 삼양이에요. 근데 품목별 1위는 누구냐? 신라면 1등, 짜파게티 2등, 안성탕면 3등, 진라면 매운맛 4등, 팔도비빔면 5등, 육개장 사발면 6등. 자, 여기서 와, 보세요. 포트폴리오 엄청 다양합니다. 자, 6등에서 네. 6개 중에 4개가 농심인데 아... 이 4개를 올렸어요. 아. 그러니까 6위 중에 4개가 들어 있는데 그 4개가 다 올랐습니다, 일단. 근데 아까 팔도비빔면은 왜 안 올린다고 했죠? 이미 900원이에요. 이미 900원이고 안 올려. 올리면 1,000원 넘. 그리고 진라면 매운맛 오뚜기 거 하나 있죠. 얘도 올렸죠? 진라면은 먼저 오뚜기가 먼저 올렸습니다. 진짜 맛있는데 진라면. 오뚜기 2등이 먼저 올리니까 농심이 대놓고 올렸고 네. 눈치 보던 삼양은 올리겠죠. 불닭볶음면 올리겠죠. 그리고 불닭볶음면 유일하게 네. 유일하게 6위에 육개장 사발면이 있잖아요. 아, 맛있어요. 이 사발면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예,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봉지라면 끓이기조차 귀찮아요. 그거조차 귀찮아요. 그 냄비를 씻는 설거지조차 귀찮아요. 그래서 사발면 시장이 봉지라면 시장은 위축되고 있는 사발면 시장이 엄청나게 커져서 그래서 참깨라면이 큰 컵 저기 컵라면을 내놓고 왕뚜껑이 컵 저기 아 왕뚜껑 봉지로 왔군요. 반대로 그 컵라면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컵라면과 봉지라면은 맛이 달라요. 네, 맛이 달라. 아예 그 면의 굵기가 다르거든요. 네. 육개장 사발면이 저도 사실 미세 플라스틱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이 맛으로 먹는다는 분이 계시잖아요. 아, 종이로 제발 바꿔달라고 하지만 지금 네. 안 들어주시는데 완전히 다른 셰프가 만드는 언젠가는 다른 들어주시겠죠. 그 뭔지 아시죠? 그 스펀지가 다 그럼요. 녹는데 그 맛으로 먹는 거예요. 약간 그 맛으로 먹은 근데 네.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오뚜기 거는 너무 그거를 만약에 뭐 그 댓글에 막 군대 얘기도 많은데 군대에서 부식 요원이 잘못해서 오뚜기 걸 사왔다가 네. 기합을 받았다고. 그럴 정도로 이건 압도적인 거거든요. 근데 육개장 사발면도 올렸잖아요. 네. 4.4%. 그러니까 농심은 지금 순위, 수위에 차지하는 거를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올렸어요. 이거는 엄청 큰 모멘텀이죠. 전체 매출에서 라면 차지 비중이 70%인데 70%. 거기다가 라면 순위에 들어있는 6위 중에 4개 품목 다 올렸잖아요. 70, 80%로 올 그냥 농심은 이 라면 가격 인상이 직접적으로. 모멘텀이에요. 그냥 바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뚜기는 상대적으로 안 오르잖아요. 안 오르죠. 지금 전혀 안 오르고 있죠. 주가가. 농심에 비해 탄력이 없죠. 먼저 올렸는데, 총대까지 맸는데. 그렇죠? 아,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 소비자 단체의 엄청난 그 포화, 집중 포화를 맞는 게 누군가요, 먼저? 오뚜기였죠. 항상 군대 그 1등. 전쟁 나면 선봉장이잖아요. 1번. 앞에서 다 맞잖아요. 네. 근데 선봉장으로서 그걸 다 맞아놨는데도 주가의 상승은 농심이 가져버렸어요. 그 왜 그러냐면 오뚜기는 라면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케찹, 마요네즈, 참기름 이런 거 만들지. 그러니까 조미료 가격 이런 거를 다 인상해 먼저 해놓고 라면 가격을 나중에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효과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이게 오뚜기가 효과가 없고 그리고 오히려 안 좋은 게 있어요. 오뚜기는 라면 쪽에서 비교하면 이렇게 라면 3사로 비교가 되지만. 사실은 오뚜기가 라면 2위인데 오뚜기 매출 비중이 20%밖에 라면이 차지하지 않잖아요. 나머지는 누구랑 경쟁하냐? CJ제재당 청정원이랑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뚜기 전략은 뭐냐? 네. 약간 그 껍질도 약간 조금 허름하고 네, 약간 2등 전략으로 가격이 낮게 들어가는 거였는데 맞습니다. 이걸 인상해버리니까 1위랑 격차가 적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CJ제재당이 그때 1위하고 있는 품목을 제가 읊혀드렸잖아요. CJ 제일제당 거의 다 휩쓸고 있는 상태거든요. 참치 이런 건 빼고 참치 거의 유일하게 참치만 뒤지고 있어 동원한테. 아 CJ 제일제당이 참치 캔에서는 완전 없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없어요. 그래서 들고 나온 게 연어였는데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CJ대장이 거기만 안 되는데 이 오뚜기가 점령하고 같이 하고 있는 이쪽에서는 CJ대장이 너무나 네. 다 수위에 있기 때문에 오뚜기는 전략이 2등으로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네. 이번에 다 올려버렸잖아요. 올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네. 그 메리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위크 포인트 때문에 오뚜기 주가가 탄력이 못 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오뚜기는 그래서 제쳐두고 그래서 삼양식품이 이게 다크호스다, 지금. 삼양식품은 라면 매출 비중이 무려 92%예요. 삼양식품 라면 빼고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전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사또밥. 사또밥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사또밥. 지금도 나옵니까? 네, 인스타그램 보면 있어요, 사또밥. 삼양식품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그래서 라면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만약에 92%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양식품이 가격 불닭볶음면 가격 인상한다. 이 소식 나오는 순간 농심보다 상승폭이 클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당연히 92%를 차지하니까. 아, 삼양식품이. 그리고 다들 올릴 저기는 다 되어 있어요. 올릴 근거는 충분해요. 그렇죠. 여기에 밀가루 원료인 소맥 가격이 급등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팜유는 기름 야자나무에서 짜 가지고 나오는 붉은 기름인데 대부분 그 유탕면에 다 첨가되어 있고 그거를 뺀 게 이제 건면이라고 신라면 건면이고 풀무원이 하는 그쪽이에요. 비건 라면이니 건라면이 그쪽인데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좀 틀려가지고 좀 느끼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탕면이 아직도 대세이긴 한데 그래서 거기 다 들어가는 게 팜유잖아요. 근데 이 가격이 다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올릴 수밖에 없는 거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 인건비는 어떻게 됐어요? 인건비 최저시급 올랐죠. 인건비 오르고 원재료 가격 다 올랐기 때문에 라면 가격이 껌 한 통 가격이 안 된다라는 게 먹힐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삼양식품은 1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농심 오뚜기가 올렸잖아요. 그럼 나도 이제 3순위로 올려도 지금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총알은 오뚜기가 맞아줬고 1위가 올렸으니까 나도 올리자. 그러니까 이제 거의 임박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지금 소식은 다 언론 기사에는 검토 중이라고 회사 관계자에게 들었다. 그 회사 관계자가 어떤 직급이고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다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곧 임박했다, 지금. 그래서 삼양식품이 지금, 그쵸.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하고 뭔가 한 방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2020년 6월 달 이후에 주가가 1년째 지금 밑을 팠거든요. 1년째? 너무 안 올랐어요. 근데 사실 그 삼양, 저기, 맨 처음에 라면 가격을 오뚜기가 올리고 다른 회사들도 줄줄이 인상할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이 충분히 가능할 텐데 네. 오히려 삼양식품 주가는 7월 16일 이후에 계속 음봉입니다. 어제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농심 때문에. 네, 안 움직였죠. 그리고 오히려 더 이게 수출은 잘 되고 있어요. 이게 불닭볶음면이 수출 효자 아닙니까? 수출 아, 지금 효자 수출, 그러니까 아닙니까? 수출은 다 터지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리거가 그거 하나 남은 거예요, 지금. 이 라면 가격 인상만 나오면은 돼요.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 라면 수출액 3,691억 원인데 지난해 상반기 대비 5.8% 증가한 건데 이게 역대 최고치 수출 금액이에요. 근데 두 개, 신라면, 농심 신라면과 삼양식품에 불닭볶음면 둘이 쌍두마차로 견인을 했거든요, 지금. 그 짜파구리까지 해서 짜파게티까지 껴서 삼총사가 그 수출을 최대치로 찍어놨는데 주가는 안 움직였어요.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저희 사실 그 올해 초에 모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슈퍼사이클이다 했잖아요. 네. 특히 이런 곡물 가격도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회사 말고 뭐 CJ제일제단 같은 큰 음식료 회사들이요. 네.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가격 상승이 제한되면서 슈퍼사이클 얘기가 쏙 들어갔고 3분기부터는 그런 슈퍼사이클이 아니라 오히려 가격이 곡물 가격이 피크아웃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다 좀 반영이 된 것 아닌지. 주가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반응이 없었는데 앞으로도 추가 상승의 요인이 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호재가 없지 않을까요? 근데 농심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T였잖아요. 네. 네. 거기에 강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그 반응을 하는 거라는 부분이 확실해요. 오뚜기가 안 움직이는 거를 농심 보고 농심 반응을 했다는 거 반응을 했습니까? 그렇죠. 농심이 T였죠.
밀리긴 아니, 했으나 안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농심이 5% 네. 하루에 5%면 농심은 많이 오른 겁니다. 농심의 어제 시가 정도. 어제 근데 밑꼬리를 내면서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면서 1%로 마감했잖아요. 그렇죠. 뭐 그동안 매물벽이 많이 있겠죠. 지금 역기저 효과로 2020년 초반에 치고 올라갔던 40만 원대 매물벽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면 팔려는 그 수급이 있을 거예요. 삼양식품은 아예 오르지 못해. 근데 아까 라면 매출 비중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오뚜기 20% 미만, 얘네는 70%, 90%에 가깝기 때문에 그게 동인이에요. 확실한 동인이고, 이것만 이겨내면, 이 CJ제일제당이나 풀무원의 주가를 보면은 한 번씩 크게 쳤잖아요. 한 번씩. 거의 40%, 50%짜리를 냈거든요. 양봉을.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안 나왔잖아요. 심지어 참치 원양업으로 하는 동원산업 같은 주식까지 올랐단 말이죠. 이것도 다 한 번씩 쳤잖아요. 안 친 거는 저거밖에 없어요. 음식료에서. 동원 F&B도 그렇고 참치캔 만드는 업체도 그랬죠. 그리고 SPC 삼립 같은 몇 년을 정말 땅굴만 파는 업체도 한 번은 뛰었잖아요. 30%짜리 양봉 나왔잖아요. 한 번. 근데 유일하게 안 돈 거는 라면밖에 없어요, 이제. 라면 주식밖에 없어요. 네, 저도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 걸었는데 어제 장 출발하면서 라면 가격 인상 소식이 나와서 어제 저도 동시효과 상황에서 그 얘기했어요. 라면 관련 주식이 일제히 오른다. 그런데 막판에 좀 밀리는 걸 보면서 네. 아 이게 좀 주가를 올릴 만한 힘이 많이 되진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 좀 실망했습니다. 뉴스에 판 수급이 있겠죠. 제가 그 얘기를 한 뉴스를 거예요. 보고 팔아보는 수급이 있겠죠. 이미 반영이 된 것이 아닐까? 어제 하루의 움직임을 보면. 네. 하지만 네, 저는 이제 네. 최악을 지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몇 년입니까? 오뚜기 13년, 농심은 무려 5년 가까이 만에 올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번에 올린 게 효과가 적어도 네. 하반기에서 내년 초까지 간다 이거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 네. 투자 의견을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농심이 지금 가장 좀 탄력이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삼양식품이 만약에 그러니까 미리 이거를 뭐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 관계자랑 친하다 삼양식품에 핵심 관계자 친해서 올릴 게 확실하다 하면 미리 들어가 있어도 좋아요 삼양식품 지금 기술적인 위치가 굉장히 낮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연봉까지 보여주기 쉬는데 이 연봉을 보면은 지금 그냥 한 1년 쉬는 거거든요 지금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신화를 이룬 다음에 거기서 그냥 쉬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이게 연으로 보면 기회죠. 너무 길게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연봉을 보질 않기 때문에. 그런데 월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그때 옛날에 그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거 얘기할 때도 하지 않았었나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거?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 주가를 보면서 아우 저렇게 언제 높은 거 언제 사? 그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그 뭐였죠 또? 저기 군사 관련 방산 관련주 있잖아요. 이렇게 밑에 있을 때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게 그때라면 사고 싶겠다 이런 생각 했잖아요. 벌써 이 정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삼양식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2020년도 막 이럴 때 사는 거는 아 불닭볶음면 지금 신하긴 한데 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엄청 빠져 있잖아요. 14만 원에서 9만 원짜리가 되었으니까 네 굉장히 가격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너무 그렇죠? 생각을 바꿔보면은 한창 고점일 법도 사기가 너무 편안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라면 가격 인상에 따른 수혜를 삼양식품이 가장 많이 볼 그렇죠. 것이다. 삼양식품은 90%가 넘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올리면 바로 영업이익에 반영이 돼버려요. 거의 전체적으로. 이게 이 가격 인상을 해도 이익에 반영되는 비중이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심과 삼양식품을 살펴봤습니다. 소장님 너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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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